친구들 안녕. 너희들 많이 너희들 많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보리떡 교회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 오늘 좀 아기자기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진들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야, 와. 우리 섬기고 나누는 모습들. 아,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요 사진 보세요, 요 사진. 요 사진. 와. 와. 야,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섬기다 최고. 섬기는 친구들 최고. 따란. 오늘 뭘 할까요? 우리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오늘 우리가 네. 전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네. 어떤 모습인지 네. 어떤 사람인지를 자화상으로 자화상으로 그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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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나는 항상 밝고 웃음이 많아요 하면 네. 웃는 모습으로 화가 많아요 화난 모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기 얼굴을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걸 보면 돼요, 사실. 어떤 거? 저는 이걸 보면 돼요. 이게 저예요? 빛나는 썸, 올라오는 악플. 친구들. 표정을 못 숨겼네, 순간. 아, 봤어요. 저도 다 했습니다. 됐다! 됐다! 한번 자화상 그림, 살짝 그린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머리가 이렇게 중단발인데 여기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많이 상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눈썹이 엄청 진해요. 맞아요. 맞아요. 진한 눈썹. 그리고 이쪽에 점이 엄청 큰 점이 눈 눈 위에. 우리 보리떡교 친구들은 이거 점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선생님 여기 초콜릿이 묻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살짝 그렸어요. 사랑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 많았으면 하는 마음. 저는... 와 똑같다. 안경이에요? 자 보면은 일단은 요즘에 제가 고집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입니다. 네. 오레오? 약간 이렇게 이거 그냥 7대 4 정도. 40대처럼 보이네요. 아. 스타일이요? 부장님. 부장님 스타일이요? 부장님. 리스트업이 다 드릴까요? 아. 아 정답. 태진아. 태진아 헤어스타일. 정답. 성대가. 오케이. 사랑을 아무나 하네. 맞자. 네. 오늘은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보겠습니다. 아니. 코가 이렇게 약간 제가 이렇게 넓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렸고 제가 이쪽에 보조개가 있어요. 인디언 보조개라서 인디언 이렇게 그렸어요. 오~ 뒤에 것도 있는데요? 아, 뒤에 것도 있어요. 예, 저는 늘 사실 웃고 있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잘못 그렸어요. 아, 내가 봤을 땐 뒤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웃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눈은요, 제가 좀 큰 편이에요. 맞아요. 아빠가 주신 쌍꺼풀,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 아니고. 그리고 코는 사실 제가 조금 커요. 네. 근데 작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짝 사진 그림이라도 이렇게 오똑하게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서 있는데요? 아 제가 사실 개그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웃겨요.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잖아요. 저는 개그 욕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사고지만 웃음으로 승화하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오. 한번 웃겨주세요. 오! 오! 내가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아상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뭐 부모님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웃긴 사람이다. 이렇게 뭐 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떤 어른들은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기 있나요? 네. 저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네. 일정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침묵 훈련을 하거나 눈을 이렇게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공부가 부족한 건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고 갈게요. 좋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말씀 시작!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성숙하고 완벽한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고요. 그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nly 믿음. 그렇죠. Only 믿음. 의롭다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네. 옳다, 바르다, 선량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에 쓰여 있는데, 이 말씀에는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재판장 앞에서 또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로움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데 친한 관계, 함께하는 관계,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의 모습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의롭다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돈이 많아서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통로는 뭐라고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친구들 요즘 혹시 어떤 고민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인데요. 오늘 잠자기 전이라도 용기 내서 예수님께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성장해 나갈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믿음이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믿음이들 안녕! 안녕! 믿음이들! 믿음이들 안녕! 다음주에는 믿음이들이죠. 다음주 라이브 방송!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 라이브로 만나요! 라이브로 만나요!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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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음주는 우리 라이브 생중계 방송 유튜브로 예배 네. 드릴 건데 막 댓글도 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라이브 방송을 10시 10분에 유튜브에서 만납시다! 만나요! 만납시다! 그날 우리 친구들 미션 완주하면 선물도 공개합니다! 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